조심할까? 그래서 현시간부로 유력 용의자예요, 도연사가. 진짜 장난해요? 총경님 말 맞다나? 난 남의 기억까지 지우지 못한다고. 모르지. 그건 자신만 아는 거니까. 집 좀 들여? 보이는 여기까지. 나가 임마. 불할 텐데. 조심해. 그거 젖히면 살짝만 당겨도 총을 나가. 내가 진짜 살인마면 지금 총경님 목숨 내 손에 달려있는데. 맞잖아. 내가 죽는 즉시 촬영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고. 시작해볼까? 우리의 직관 같은 좋은 옵션은 장착이 안 된 거냐고. 직관은 자기 위안이지. 중요한 결정은 운에 맡겨버려. 동영상처럼 모자란 사람들이 즐겨. 그래서 그 모질 덕분에 목숨을 건졌나? 무슨 한만 평. 그거? 내가 필요한 건 총경 직함이 아니라 총경 머리니까. 자기 머리가 세상 최고라고 자부 안 하던가? 물론 나야 셜록 검증객이지. 근데 총경님도 장점은 있어. 예를 들면? 내가 가지지 못한 범죄학 지식, 그리고 뛰어난 두뇌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추리. 너는 내가 들여다보는 것까지 컨트롤했어. 훨씬 더 강한 총경. 꼭 그렇게 쓰라린데 숨을 참여하겠어요? 우리가 뭐 병문안 누가 막 그럴 사이? 반성민 총.